자, 코로나19로 오래 기다린 만큼 팬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0 KXO 3X3 서울 투어 및 리그 1라운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점프볼 편집장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손대범 해설위원,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앞서서 은퇴 이후에 정말 활발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전태풍 선수를 중계석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태풍 선수 먼저 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실내 코트 위에서 뛰다가 이렇게 야외로 나왔는데 좀 어떤 점이 조금 다른가요? 아, 뭐 한 게임 못 뛰어서 확실히 몰라지만, 네. 근데 지금 느낌은 약간 바닥 느낌. 아, 진짜 여행 느낌 같아요. 아, 여행 같은. 진짜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진짜. 자, 손대범 해설위원도 조금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은퇴 후 3X3 선수를 변신하셔가지고 또 지난 다른 단체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또 MVP도 네. 됐었는데 이 5대5와 3X3의 좀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는 뭐 3대 뭐 선수 3명 때문에 공격 체인스 엄청 많고 근데 반대쪽 수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5대5 때문에 막 더워진 선수도 많이 있어서 근데 반대쪽 그 속공 풀코 뛰는 상황 없어서 이제 나이 먹고 뭐 좋아요. 네. 좋아요. 지난 네. 경기를 보니까 1대1도 하시던데 네, 좀 네. 자유롭게 하셔서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훨씬 것도. 더 편해요. 네. 그리고 풀코트 방금 얘기한처럼 풀코트 안 뛰어서 약간 좀 에너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전태풍 선수에게 상당히 좀 많은 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기대하는 부분이 이 한준혁 선수와의 매치업. 이번 서울 투어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네. 오늘 한준혁 선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래요?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아, 운동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자, 전태풍 선수가 이 한준혁 선수는 어떤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준혁이 뭐 준혁. 네, 준혁. 확실히 개인적으로 잘 몰랐지만 농구 부분에서 뭐 힘도 좋고 슛도 좋아하고 좀 파이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처음 만날 때 뭐 트래시 토킹 하면서 제가 조금 좋았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야, 얘 뭐야? 근데 나중에 네. 게임 끝나고 뭐 우승하고 잘했을 때 좀 아, 그런 아저씨가 조금 파이어 좀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제가 너무 설렁설렁 하고 좀 백수 때문에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어서 그거 좀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전태풍 선수 하면 또 이제 뭐 하승진 유튜브 노예 계약설. 네. 네. 아, 승진이 너 요즘에 잘해요. 아, 그 큰 친구가 너무 바빠. 네. 아, 만날 게 힘들어요. 아, 뭐 하승진 선수한테 뭐 같이 3X3 하자 이런 말은 따로 안 하나요? 승진아 제발 나오지 마. 아니, 이거 잘하고 있어 지금. 승진이 운동몸 안에서 이제 연예인이에요. 아, 네. 네, 네. 그 이번 대회에서 네. 가장 주목하는 팀, 본인 팀 말고 또 다른 팀 좀 어떤 팀 좀 가야 할 것 같습니까? 아, 제가 뭐 박민수. 뭐 팀이 확실히 몰랐지만 박민수는 잘해서 그 팀도 좋아하고. 하늘 내린 인재. 네. 네. 뭐 김인석. 만두, 별명 만두. 네. 근데 만두는 갑자기 20kg 찌는 것 같아요. 오. 아, 우리 같이 오래 있을 때 그런 몸. 와, 좀 뭐가 뭐 잘 씻나 봐요. 전태풍 선수는 5kg가 빠졌는데. 아, 그거는 아기 3명 때문에. 아, 육아 때문에. 네, 아 힘들어요. 막 트리플 팀이요, 트리플 팀. 3대 1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전태풍 선수의 오늘 3X3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멋진 경기 네,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태풍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경기가 우선 출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내린 인재와 GI 옵션 팀 간의 대결인데요. 네. 뭐 하늘내린 인재는 뭐 3X3 팬들이면 다 알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GI 옵션 역시 뭐 동호회 농구에서 길거리 농구에서는 좀 다 알아주는 또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리는 순간 뭐 전태풍 선수가 이야기를 했던 박민수 선수가 이 하늘내린 인재에서 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민수 선수가 뭐 3X3 최고 스타고요. 또 김민섭 선수 역시 뭐 지난 대회, 그러니까 지난해 대회죠. 2019년 대회에서 뭐 위닝샷을 넣었을 정도로 아주 승부처에서 강한 선수입니다. 자, 방동호 선수 자유투로 얻었었는데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우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다시 왼쪽 던졌는데요. 자, 안 들어갔습니다. 자, 현재 점수를 6대2. 자, 넉점 차가 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마무리 좀 깔끔했습니다. 네. 자, 확실히 뭐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경기가 조금 늦춰지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날씨가 시원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쾌적한 날씨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최적의 농구 날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우, 골밑. 아, 지금은 네.
자, 본인의 실수를 조금 만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하늘 내린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이런 높이와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또 빠른 스피드로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도건 선수를 제주도에서 작년에 봤었는데 네. 그때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하늘 내린 인재가 그동안에 공식 대회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경기 경험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첫 경기를 보니까 명불허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노련한 플레이로 또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고요. 또 지금 경기를 봐도 오히려 몸이 풀린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박민수 화려합니다. 외곽에서. 자, 지금 네. 아, 기가 막혔죠. 엄청난 센스 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박민수와의 호흡이 정말로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자, 특히나 뭐 GI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하늘 내린 이제 이 높은 빅맨들을 상대로 어떻게 골밑에서 득점을 올릴 것인지. 네. 자, 지금 점수차 더 벌어지면 GI 옵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외곽을 최대한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안쪽 투입. 아하, 이런 아, 이지 샷을 네. 놓치면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면 또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양준영 외곽 2점 슛 오픈 아, 좋았어요. 놓치지 않습니다. 자, 양준영 선수 역시 뭐 네. 스텍스들의 잔뼈 굵은 선수죠. 자, 또 뭐 양준영 선수가 뭐 프로리그에서도 이제 뭐 뛰었던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고교 졸업하고 바로 KBL 현대모비스에 지명됐던 선수였고요. 네. 자, 그리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현재 점수는 13대 7. 자, 하늘 내린 인재는 박민수 선수가 나왔을 때는 네. 이 선수의 볼 컨트롤에 의해서 팀 플레이가 완성되기 때문에 자, 이 선수의 움직임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GI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울이 4개거든요. 자, 팀 파울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뭐 경기는 A코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늘 내린 인재는 B코트에서 우선 경기를 한번 치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좀 몸이 풀린 상태로 갈 수 있겠죠. 네. 그 경기가 이제 비트캡슐과의 경기였는데 21대 12로 셧업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의외로 수월하게 경기를 치러 갔습니다. 네. 초반에 약간 이 하도현 선수의 부상 때문에 주춤하지 네.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수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뭐 중계 방송은 지금 이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아침부터 오전부터 대회가 진행이 됐고 확실히 뭐 중계 시작 전에 선수들의 플레이를 봤을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반면에 올해 열리는 첫 대회거든요. 중고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열기, 뭔가에 굶주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접수를 시작하고 나서 3시간 만에 뭐 마감이 됐다. 네, 그만큼 농구에 좀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요. 네. 다들 뭐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대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뭐 3x3를 대표하는 박민수 선수의 모습까지 네. 자,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GI 옵션의 공격. 자, 양준영 외곽에서 안 들어갔습니다. 아, 좋았어요. 네. 자, 그래도 이제 GI 옵션도 본인들의 플레이를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파울이 선언됐죠. 자, 이승훈 선수죠. 이승훈 선수 같은 경우도 한양대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네, 지난 시즌까지 한양대학교에서 뭐 4학년으로서 뭐 인사이드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13대 8. 자, 김민섭의 포스터 돌면서 아하, 놓칩니다. 네. 리바운드 싸움 방덕원이 가져왔고요. 아, 어허. 역시 엔드원을 얻어냈습니다. 네. 확실히 노련미가 느껴지는 듯한 그렇습니다. 아, 하늘 내린 이제 뭐 김민섭 선수도 양준영 선수에 비해 신장이 크기 때문에 네. 자, 포스터 옵션을 가져가면서 우위를 점했고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방덕원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도건 선수가 첫 경기 때 자유투가 정말 안 들어갔거든요. 네. 네, 지금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아, 들어갔네요. 네. 자, 외곽에서 GI 옵션 공격. 대비하시고 끝나대로 바로 자, 외곽 바랍니다. 자, 직접 들어가면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자, 코너에서 던졌는데요. 자, 시간이 쫓겨서 던졌는데 자,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3x3가 참 공격 시간이 12초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되게 좀 짧은 시간일 수 있거든요. 자, 굉장히 선택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자, 자칫하면 또 리듬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지금 좋았어요. 네. 던져야죠. 자, 외곽. 아, 좋았어요. 자, 지금의 2점 슛. 네. 이 양준영의 확실히 흐름을 가져올 그렇습니다. 수 있는데. 자, 이번 슛이 좋았어요. 네, 블락샷에 막혔습니다. 자, 45도. 안 들어갔고요. 자, 박민수가 오른쪽에 김민섭 2점 슛. 안 들어갑니다.
자 수비 과정에서 네 좀 파울이 아니냐 네. 졸태 선수가 항의를 해봤는데요. 자 3x3 같은 경우는 핸드 체킹이 약간 좀 다르죠 5대5와는 네. 다르게 좀 더 거친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선 경기들에서도 뭐 심판들에게 항의를 조금 강하게 하는 네, 네. 좀 아찔했던 장면도 나왔었는데요. 자 이런 거친 몸싸움 역시 3x3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스할 곳을 찾고 있는데 짧게 아 오! 좋았어요. 네. 자 조이트 선수가 키는 작지만 예. 일단은 그래도 스피드가 앞서기 때문에요. 자 이런 자신의 장점을 활용했던 득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민수의 외곽 높게 오른 공.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조윤찬 선수의 네, 멋진 수비였죠. 네. 아 그리고 이 블락샷 장면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4분 27초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하이 옵션이 지금 팀파울이기 때문에 자이투를 주거든요. 네. 자, 이 자이투를 최대한 아껴가면서 파울 최대한 아껴가면서 경기를 치를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하도현 선수가 놓쳤습니다. 자, 팀파울 10개부터는 또 공격권까지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선수들이 파울을 좀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자, 하도현. 아, 두 개 모두 실패했는데 리바운드 이후에 아하, 네. 네, 정상적인 수비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GI 옵션의 입장에서는 찬스예요. 자, 4점 차까지 따라왔거든요. 자, 여기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면은 또한 반전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휘슬. 지금 넉점 차 상황에서 공격권을 하늘 내린 인재에게 계속해서 그렇죠. 흘러가고 있고. 네. 자, 제가 알기로는 뭐 GI 옵션도 상당히 강팀이기 때문에 뭐 다들 뭐 조이태 선수도 뭐 오리온에서 뛰었었고요. 네. 양준영 선수 현대모비스. 뭐 이승우 선수도 한양대학교 뛴 정도 뛰었을 정도로 뭐 다들 굉장한 경력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3x3 무대도 낯선 선수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박덕원 선수가 우선 자유투 한 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구째. 이구로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는 GI 옵션 양준영. 오, 충돌 있었어요. 자 지금 두 선수가 충돌을 하자마자 밖에서 있는 관중분들도 좀 걱정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아하 네. 서로 좀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선 하도현 선수는 네 코트 밖으로 네, 오늘 유독 했습니다. 많이 넘어졌던 하도현 선수예요. 자 지금도 이제 뭐 왼팔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자 라인 안쪽에서 미들슛 불발됐습니다. 아 지금 패스도 네 끌어냈고요. 아 네. 좋았습니다. 자 성공시킵니다 조이태. 자 재빠른 패스웍이 돋보였고요. 네, 박민수 빨라요. 박민수. 아 역시 박민수네요. 네 왼손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에 네, 김민섭의 패스. 방덕원이 마무리했습니다. 네 하늘 내린 인재 팀의 장점 중 하나죠. 네. 자 이런 고공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 내린 인재에서 뭔가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어요. 네. 어떻게 해야지 득점을 빨리 올릴 수 있는지 아는 팀이기 때문에요. 네. 자 그리고 슈터 김민섭! 김민섭의 슛이 터지네요. 네. 자 이제 셧아웃까지 1점 남았습니다. 뭐 김민섭 선수야 워낙 유명한 또 슈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완전한 오픈. 자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민섭. 자 강한 수비 앞에서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각자의 개성이 어우러진 팀이라 하시거든요. 네. 김민섭의 외곽, 또 방덕원의 높이, 또 박민수의 개인기. 자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잘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점수 차를 8점 차로 벌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GI 옵션의 경우에도 상당히 본인들의 플레이를 잘 풀어갔지만 네. 이 파울 관리가 조금 안 된 것이 그렇습니다. 젊은 에너지로 좀 잠시 따라가기로 했었는데요. 네. 이 파울 관리가 좀 아쉽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셧아웃까지 1점 남겨놓은 상황인데 자, 김민섭의 자유투가 들어간다면은 의외로 손쉽게 승리를 끝낼 수 있겠고요. 자, 우선 1구를 놓쳤던 김민섭. 김민섭, 아하, 네. 네. 자, 이렇게 성공시키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하늘 내린 인재가 GI 옵션을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역시 우승후답게 네. 위기를 잘 넘기면서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 뭐 하늘 내린 인재로서는 두 번째 경기였는데 두 경기 모두 셧아웃 승리로 가져갔다는 것. 네. 네. 뭐 앞으로의 남은 경기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또 체력을 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또 시간을 써가면서 네.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뭐 하늘 내린 인재 두 번째 경기지만 우승 후보다운 경기를 보여줬고요. GI 옵션에게는
잘 풀어갔지만 이 파울 관리가 안 됐다는 것. 하지만 뭐 다음 경기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이에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또 몸싸움에서 어떻게 파울을 관리해야 될지를 좀 익혀간다면은 네. 다음 경기 또 수월하게 치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급하게 중계 방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KXO 리그 올해 7개 팀으로 리그가 진행이 되고 총 5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파이널 개최가 된다고 하네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또 경기가 있었죠. 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대회가 없었는데 네. 자, 모처럼 만에 이렇게 또 야외에서 또 시민들과 농구 팬들과 같이 한다는 것에 또 큰 의미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